먹는 갈래 브이로그. 와, 쿠키 어떤 사지? 오늘 영상만큼은 밥모를 할게요. 밥모 오케이? 그러면 오키들도 밥모로 댓글 달아 알겠지? 뿌! 지금은 태권도장을 가고 있다. 힘들다. 우리 태권도장은 2층. 이거 열어봐야지. 뿌! 와, 힘들었다. 안녕하세요, 뿌! 태권도장에 아무도 없네. 편의점에서 쿠키랑 빵 사왔는데 요즘 유행인 것 같은데. 흠, 피카츄 다음 유행인가? 모르겠다. 한번 뜯어보겠어. 뚜둑뚝. 와, 오, 뭐가 들었을지. 제발 재밌는 거, 제발 재밌는 거. 어? 뭐야, 연금 술사 맛 쿠키? 어, 나 이거 나왔던 것 같은데. 뿌! 휴, 난 이제 좀 있으면 태권도 수업 들을 건데 여기 봐, 우리 태권도장이다. 멋지지? 다들 태권도 수업 들어? 학원 중에서 난 태권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어깨들은 뭐가 제일 재밌어? 댓글로 알려주세요. 카메라를 여기다 세워놓고 수업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응? 6학년! 이건 비밀인데 최근 들어서 6학년이 조금 눈에 걸리기 시작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남사친, 여사친 아시죠? 진짜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 얘가 눈에 들어온 계기가 두 칸, 세 칸, 휴, 다 왔다. 어? 6학년이다. 근데 쟤 뭔가 정리를 하고 있네. 아, 내 스피너 어디 간 거지? 분명히 여기다 놨는데. 안녕하세요, 뿌! 양갈래 누나, 안녕. 안녕, 학년아. 와, 다른 애들은 놀고 있는데 6학년은 정리하고 있네. 아, 내 스피너 어디 간 거야? 아까 수업 전에 관장님이. 다 같이 자료! 비룡! 바로! 모두들 알지? 수업 시간에 장난감 갖고 놀다 걸리면 원장님이 가져갔다가 부모님한테 직접 돌려준다. 아, 네. 여기 사이에 놓으면 안 보이지. 잘 숨겼다. 정권 찌르기 하나! 야! 정권 찌르기 둘! 야! 아까 분명 내 기억 속엔 여기였던데 기억이 안 나네. 6학년 쟤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정리도 잘하네. 다른 애들은 막 놀고 있는데. 아, 어딨지? 정말 착한 애다. 전 그때 걔가 정말 착한 애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좀 정의로우면서도 남자답다고 해야 할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방구 뿡뿡 해서 방구 뿡 해서 아하하하, 너무 웃기다. 야, 비룡 태칸노 바보 똥채 똥 망치 랄랄랄랄랄랄라. 뿌야, 뿌! 재현아, 엄청 무섭잖아. 저쪽 학교에서 싸움 엄청 잘한대. 그래도 욕하고 가는 건 좀 심하다. 그러니까 뿌! 뿌야, 기분 나빠. 일어나? 어디가? 야, 6학년! 어디가? 나 저영한테 가볼게. 야, 6학년! 너 괜찮겠어? 같이 가줄까? 아, 나갔네. 같이 가줄라 그랬는데. 녀석 참 빠르네. 야, 너 빨리 가서 6학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쟤 벌써 저기까지 나갔는데? 저 오빠 싸움 잘한다며. 그러다 6학년 다치면 어떡해? 6학년도 싸움 잘할 걸? 아닐걸? 아무튼 쟤 엄청 화났나 보다. 저 정도까지 뛰어나갈 정도면. 말 돌리기는?
내가 나가봐야겠다. 누나, 남자들 싸움에 그렇게 다른 사람 끼면 싸움 더 커져. 그냥 둬, 별일 없을 거야. 더 커져? 암튼 1분 지났는데도 6학년 안 오면 나 나간다. 무슨 일 있을지 모르잖아. 알겠어, 그때 같이 가자. 그냥 빨리 와라. 저기 형아. 뭐야, 비룡이야? 맞는데 뭐 어쩔 TV, 빨리 말해. 나한테 뭐라고 하고 싶어? 뭐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뭐라고? 나한테 뭐라고 할 건데 시비라도 걸 거야? 그 슬리퍼 내 거야. 뭐? 이 슬리퍼가 네 거라고? 이거 내 건데. 아닌데? 이거 내 건데. 거기 6이라고 써져 있어. 내 이름이 6학년이거든. 6? 진짜네. 6이라고 써있네. 이게 형 거. 이거. 야, 미안하다. 그래, 바꾸자. 휴, 난 또 뭐라고. 자, 여기. 아, 1분 지났다. 이제 진짜 나간다. 나 몰라. 진짜 가게? 2학기가 길어지나 보지. 원래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잖아. 큰일 날 수도 있잖아. 오, 6학년 온다. 야, 6학년 너 괜찮아? 그래, 괜찮아. 6학년 그 형이 너한테 뭐래? 나한테? 야, 미안하다. 그래, 바꾸자. 미안하대. 우와, 미안하대? 사과 받아냈어? 우와. 오, 6학년 세다. 뭘, 당연한 일인데. 맞아, 다음번에 한 번만 더 오기 말해봐. 내가 그냥 아주 발차기로 그냥 확! 너무 창피해. 그때 다른 애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6학년은 혼자 나가서 얘기하고 오더라고요. 아마 잘 해결하고 온 것 같아요. 그 형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했을 거예요. 6학년이 저래 보여도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으면 되게 쎄 보이잖아요. 아, 나 반부하기로 했지? 언제부터 존댓 쓰고 있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빼박 사건. 그 사건이 있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나 이 꽃 별로 필요 없는데. 6학년이다. 연달래 누나. 꽃이 있네. 누구한테 받았나? 너 일찍 왔다. 수업 시작하려면 10분간 정도 걸리는데. 초록띠 메고 와야겠다. 이쯤에 내게 있는데. 잘했다. 자, 다들 모여라, 수업한다. 아, 네, 네. 다 같이 자려. 정권 찌르기 하나. 야. 정권 찌르기 둘. 야. 정권 찌르기 셋.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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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오늘도 재밌었다. 와. 내 서랍에 꽃이. 뭐지? 이 꽃은 아까 6학년이 들고 왔던 그 꽃 아니야? 아까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하트는 무슨 의미야? 이거 빼박 아니야? 나 좋아한다는 거 아니야? 6학년. 이렇게까지 티를 내는데 제가 모른 척 한다는 거는 솔직히 인류애적으로 좀 옳지 않은 행동인 것 같고,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고백을 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먼저 고백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도 어느 정도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걔도 좀 티를 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이미 눈치챘을 거예요, 걔도. 자, 이제 쌍절곤 가져오자. 네. 괜찮아. 내 건 내가 할 수 있어. 그래. 너가 날 챙겨주는 게 행복이라면 내가 받을게. 뿌. 아, 고마워, 6학년. 내 줄넘기. 무슨 소리지? 저 누나 요즘 왜 저러지? 좋아, 오늘도 신나게 태권도에서 브이로그 찍고 속마음 털어놓기 대성공! 6학년, 뭔가 시크해. 츤데레. 오마이 비키 오비키잖아, 뿌! 양갈래, 피아노 운세 보러 갈래 안 갈래? 야, 너 갈래 안 갈래라고 하지 말랬지? 뭐? 근데 피아노 운세? 아, 피아노 운세 타로 카드 같은 건데 너 걱정 있잖아? 나한테 말해봐. 내가 다 해결해줄게. 진짜? 뿜! 오, 말해봐. 두 명의 남자가 있는데 고민이야. 두 명의 남자? 둘 다 썸이야? 잘 들어봐. 한 명은 좀 잘생겼고 다른 애들한테도 인기가 많은데 다른 여자애를 좋아하는 것 같아. 다른 좋아하는 애가 있다. 그럼 또 다른 한 명은? 다른 한 명은 나보다 연한데 시크하고 츤데레야. 날 잘 챙겨줘. 그리고 날 좋아하는 것 같아. 분명해? 널 좋아한다는 게? 오이씨, 분명히 날 좋아하는데 뭔가 말 돌리고 자꾸 한 방이 없어. 고민이군. 나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나? 그럼 그 고민을 담아서 도레미파 솔라시 도 중에 하나를 골라 치시오. 하나 골라서 치라고? 그럼 나는 이 중에 하나? 그럼 시다. 양갈래 시를 골랐습니다. 그렇다면 시. 시작이 좋다. 새로운 길로 마음을 돌려보세요. 그럼 설마 6학년? 6학년? 아니야. 좋았어. 그럼 나에게 고백을 하게 해야겠군. 뿌! 뭐가 좋아? 박세인이다. 너도 할래? 피아노 운세 카드. 피아노? 운세? 고민을 말하면 들어줘. 나는 고민 해결. 난 연습하다가 들어가야지. 뭐야, 고민을 해결시켜준다고? 그럼 나도 해보지 뭐. 고민이 뭔가요? 내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 있는지. 갖고 싶은 거? 말랑이도 갖고 싶고 오뚜기도 갖고 싶고 노래도 잘하고 싶고 예뻐지고 싶은데? 그런 고민을 갖고 있다 이거지? 그럼 도레미파 솔라시도 중에 하나를 골라서 쳐봐. 이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나 고르라고? 이거지? 미라 미... 아! 미 여깄다. 미친 거 아니야? 뭐야, 미쳤다니? 미친 건 맞긴 한데 내가 미를 쳤는데. 문제 해결 완료? 좋아, 오늘도 신나게. 뭐가 신나? 문제 해결이 안 됐잖아? 피아노 운세 보기 대성공! 야, 너 운세 똑바로 안 봐? 이건 사기야 사기! 두루두루두루두두. 왜 나무 다리에? 뭐냐? 뭐해? 뭐 하는 거야? 이거 외나무 다리 만들기. 외나무 다리? 여길 지나가려면 꼭 이 나무를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된다. 안 그러면 물에 빠져 죽어? 또 무슨 게임에서 뭐 나왔나 보구만. 잘 봐. 외나무 발 이렇게 걷는 거야, 여기 지나갈 때. 알겠지? 나도 혼자. 은근 무서워. 넘어질 것 같아. 나무 끝이. 살려주세요. 물에 빠졌어요. 재밌어 누나? 뭐야, 치사하다.
누나! 내가 구해줄게! 이거 받아! 영차! 영차! 누나! 짜잔! 보충 쿠키! 운세가 쓰인 종이가 들어있는 쿠키! 과연 이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제발 좋은 거! 제발 좋은 거! 보충 쿠키를 들어봅니다! 우와! 또 사탕이랑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문제는 가까운 곳에서 해결됩니다. 문제는 가까운 곳에서 해결된다고? 이게 뭐지?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네. 좋았어! 그럼 다른 것도 만들어서 선물해볼까? 살구색 종이를 집어서 원으로 컴퍼스로 원을 그려야 돼. 아 맞다, 나 컴퍼스 없지? 컴퍼스가 없을 때 꿀팁 알려줄까요? 색종이를 세로로 자른 다음 양 끝에 구멍을 뚫고 한쪽은 펜으로 중심 잡고 한쪽은 연필로 원을 슉 돌립니다. 아니야. 그러면 컴퍼스처럼 원 완성. 동그라미 잘 그렸지? 키키키키오 미키. 역시 꿀팁.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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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음은 동그라미 잘라주기. 가위를 사용할 땐 조심조심. 짠! 동그라미 다 잘랐으면 반 접고 또 반 접고 펼치면 원 안에 십자가 모양이 생겼죠? 이걸 원통으로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다가 목공풀을 붙여서 접착을 해줄 거예요. 살짝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다 붙었으면 이렇게 반을 접어서 뒤쪽에 여기도 살짝 묻혀줘. 살짝 묻혔어 나. 그리고 딱 붙여서 손가락으로 30초만 세세요. 이렇게 딱 붙었죠? 오, 그 다음에 적어놓은 행운의 글귀와 엄마가 치킨 사준다. 그 다음에 이걸 접어서 여기 넣고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더 여기다가 목공풀을 얇게 발라가지고 얇게 발라서 붙여줄 거예요. 이거를 여기를 딱 잡아야 돼. 끝. 이것도 30초 정도 잡고 있어야 돼. 사탕을 넣어줄 건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를 한번 예쁜 비닐에 넣어줍니다. 또도디도도도도디도도도도디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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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쇼? 됐다. 요거를 이 안에 또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쏙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이 목공풀을 붙여서 부착해줍니다. 오! 완성했다! 너무 귀여워! 진짜 쿠키 같아! 이제 조금 있으면 텔라가 오니까 몇 개 더 만들어놔야지! 박세인 것도 하나 만들어놔야겠다. 장난칠까? 재밌는 장난! 키키키 귀여워 미키! 뭐라고 써놓지? 와! 다 만들었다! 오! 야, 오비키! 오, 박세인? 너 포춘 쿠키 만든다며?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다 알지! 빨리 내놔! 귀신이네? 자, 여기 뽑아라! 아, 뭐야. 진짜 먹을 수 있는 쿠키가 아니라 종이접기잖아? 이 안에 사탕 들어있어. 그렇다면 한번 뽑아보지. 참나. 뽑아라, 뽑아! 아, 진짜 어렵네. 언제 먹을지? 나 이걸로 할게. 과연 뭐가 나올까요? 어? 내 말랑이. 어디 갔지? 밑으로 떨어졌나? 어디 갔지? 응? 뭐가 나올지? 뭐라고? 먼저 들어오지 마시오?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어디로 굴러갔나? 못 찾겠네. 야, 뭐 나왔냐?
먼저 들어오지 말라는데? 뭐? 들어오지 말라? 우리 집에 텔라보다 먼저 들어오지 말라는 건가? 재미없어. 사탕이나 먹어야지. 하참네. 어이없어. 한참 재밌게 뜯어놓고 재미없다 그러냐? 야, 너 그거 손에 뭐야? 내 손에 뭐? 이상하다. 내 말랑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무슨 소리? 이거 내가 갖고 온 거야? 내 말랑이야? 내 말랑이 같은데? 아니거든? 내 말랑이거든? 어? 아까 내 운세? 문제는 가까운 곳에서 해결됩니다라고 되어 있어. 맞아! 말랑이 없어진 내 문제는 가까운 사람 너한테서 발견한다는 거였어. 빨리 내놔 내 말랑이! 진짜 어이없네. 내 거라고 내 말랑이? 먼저 들어오지 말라더니 도둑으로 의심받으니까 먼저 들어오지 말라는 거잖아! Yo, what's up, Vicky? 어, 스텔라! You, what's up, 텔라? 박세인도 있었네? 너는 왜 또 싸워? 스텔라잖아? 아니, 내 말랑이가 사라졌는데 박세인이 내 말랑이 가져가 놓고 아니래. 너도 뽑아, 텔라야, 포춘 쿠키. 와우, 포춘 쿠키네. 나한테도 행운이 오길. 어, 근데 비키. 왜? 뭐 있어? 너 후디 안에 말랑이 있어. 뭐? 말랑이? 어? 진짜네?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했지? 아, 미안. 의심해서 미안. 똑같은 거여가지고. 아, 왜 여기 있는 거야? 포춘쿠키 말대로 됐어! 문제는 가까운 곳에서 해결됐잖아! 진짜 가까운 곳에서 내 말랑이가 있었잖아! 엄청 가까웠다, 키키키키오, 비키! 나 하나 뽑으면 되지? 나 이거 가져갈게. 와, 재밌게 접었네. 오, 스캔디 있다. 뭐지? 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어? 원수? 뭐야? 왜 날 쳐다봐? 너희 둘, 지금 외나무 다리에 있어. 뭐야 이거? 너가 바로 원수? 한국말도 못하는 게? 넌 영어 못하잖아. 야, 너네 또 싸우지 마. 너 수박 쏠래. 너가 한 거 아니지? 내가 한 건 맞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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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너네 지금 수박 먹어. 우리 케이크 만들자. 쉽고 간단하게 make blueberry watermelon cake. First you got the watermelon, then you choose your favorite flavor. Once pick your final toppings. Cake will pop up. Got it? 오, 박수! 치, 진짜 한 거 맞잖아? 이제 인정? 야야야, 이제 싸우지들 말고 너네 안 좋은 거 나왔으니까 하나씩 듣고 봐. 좋은 것들도 많아. 안 좋은 거 좋은 거 섞여 있으니까 이 세 개는 분명 다 좋은 거일 거야. 나부터 뽑을 거야. 나는 이거. 나도 뽑는다. 나는 그럼 이거 할 거야. 제발 행운의 여신은 나에게로. 좋은 거 뭐가 나올지? 이번엔 좋은 거겠지? 어? 뭐야? 어떻게 좋은 거 뽑는다? 어? 나 어떻게 한 번도 좋은 거 안 나왔는데 이제 좋은 거 나오겠잖아? 제발 좋은 거 나오게. 오, 편의점 신상 발견? 와우, that's nice. 나도 제발 좋은 거, 나도 제발 좋은 거. 어, 뭐야? 이거, 어? 엄마가 치킨 사준대. 너무 좋지요? 와우, 제일 부러워. 모두 좋은 거 나왔다. 나는 마음에 들어. 좋아, 오늘도 신나게 포춘 쿠키 뽑기 놀이 대성공.